해발 1,707m 웅장한 설악산을 병풍으로 두른 아름다운 마을. 이곳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전부 다 강이 흘러던 곳이라서 이 집을 질 때 땅을 파면은 털을 닦으면은 돌이 나와서 그걸 내놓고서는 담으로 자연 발생 쪽으로 돌담 마을이 돼버려서 500년이 넘은 돌담 마을. 아, 참 정겹고 아주 멋진 마을이고 마을의 화합이 좋고 그래서. 옛 돌담을 지금껏 보존하며 이어오는 겁니다. 대문 없이 그냥 이렇게 네가 들어와도 내가 들어와도 개도 저렇게 좋아하고 지치도 않아. 개꼬지도요. 다른 개처럼 그냥 그저 그저 반갑게. 아이고, 좋은 아저씨 어디 가시면. 아이고. 집 잘 봤어. 잘 봤어. 응? 네. 그냥 남이 왔는데 이렇게 좋다고. 좋다고 얘기해. 아이고. 정감이 넘치네요. 알록달록 옷도 잘 입었어요, 저거. 아니, 선생님들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어디 갔다 오다가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더 반가워서 차 한 잔을 먹자 그러고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마을입니다, 여기. 이곳은 마을 사람 대부분에게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이거든요. 태규 씨 부부도 젊었을 적 도시로 나갔다가 중년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거고요. 여기는 댁이 맞으세요? 네, 여기는 우리 집인데 여기가 전부 다 논이었는데 한옥 마을을 짓는다 그래서 내도 하나를 지었죠. 직접이요? 네, 내가 지었어요. 봉충 띵은 설악산이고 올라가면은 송해 하나, 능해 하나 따먹고 또 봉충 띵은 동해바다고 낚시 던지면 맑은 동해 고기 낚아보고 집에 오면은 시원한 바람 오가고. 그런데 뭘 하시려는 걸까요? 제비 밑에 집에 쉰 받침. 이 마을이 조용하고 또 약도 많이 안 치고 그래서 그런가 마을이 제비 집이 집집마다 그래 많아요. 제비도 해마다 돌아오는 걸 보면요. 이 마을에는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런 받침 같은 거 잘해줘갖고 새끼 나가면 내년에 박씨 하나 물고 오나? 또 돌아와 줄 거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아.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종종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해먹곤 한답니다. 많이 했거든요. 엄청. 저분 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아 보이시네요. 우리 이웃 사촌이니까. 여름 감자를 수확해서 함께 맛보려는 겁니다. 그래요? 첩첩 산골에서 어릴 적에는 배고파 해먹던 음식인데 요즘은 자꾸만 이게 생각나신다네요. 기술 좋아. 누가 보면 기술이 엄청난 사람. 아, 잘하는 거죠, 이 정도면. 어, 그럼. 아, 맛있게 됐지, 너무 좋게. 예. 요래 됐어, 좋아요. 요래 됐어. 이거 무슨 가루예요? 이거 도토리 가루. 어렸을 때도 많이 먹었지. 어머니들 하는 거 보고 내가 배워갖고 내가 쓰고. 도토리 무기.
맛있게 잘 됐네. 제가 맏며느리잖아요, 저. 아, 예뻐라. 기름이 잘 흐르네. 응? 반질반질해. 기름이 잘 흘러. 산뿐이던 이곳에서는 쌀이 없어서 도토리밥을 먹었다는데 여전히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서 저장해두고 쓴답니다. 그야말로 어릴 적 추억의 맛이죠. 맛있어. 햇감자. 맛이야. 바닷가에 가면 생선맛 나고 고기맛 나고 그랬는데 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황식품으로 먹던 것이 감자전하고 도토리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맛있네요. 너무 힘들었죠, 오늘. 힘들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좋다고 하잖아. 피로가 확 풀리지. 노크를 안 해도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아요. 함께 식사를 마치고 산책 삼아서 뒷산 한 바퀴 돌고 올 참이랍니다. 바로 설악산이죠. 마을 분들끼리 같이 맛을 나오신 거예요? 네. 운동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설악의 정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가면은 힘이 솟구치고 모든 일이 잘 돼갑니다. 일이 잘 풀려요. 좋은 길을 받아서. 명당이라는 것이 이런 곳인가 봐. 내가 명당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럼요. 설악산에 하늘과 흙과 물과 공기를 날마다 만끽하는 호사를 누리는 것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수려한 산의 풍경과 덩달아 빼어난 계곡. 산과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우월한 산수화를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런 데는 그냥 하중을 눌러 앉아서 그냥 감상만 해도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곳이에요. 어디 비가 오고 해서요. 이 풀은 너무 예쁘잖아, 다이가. 비띠요? 응. 와. 뭐 조각 낸 것 같네.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물을 머금은 숲은 더욱 생생하게 깨어나고요. 싱그러운 기운을 들이마시며 짙어진 나무 그늘 속 오솔길을 걷는 여정은 마냥 즐겁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게 된 비룡 폭포. 설악산 3대 폭포로 알려진 멋진 곳입니다. 아지려요.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전부. 어우, 우리들은 이제 천국에 사는 거지. 용이 살고 있다가 승천했다는 전설도 담고 있지요. 그 모습에 풍덩 빠져 한동안 발길 떨어지지 않다가 골짜기에 바람이 등을 밀어주고 나서야 다시 길을 나섭니다. 성계로다. 우뚝 솟은 봉우리에 올라서니 산바람이 이마를 씻어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줍니다.
가위덩이의 스윽한 기운은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네요. 상도문 돌담 마을도 보이고 속초 시내도 보이고 설악산의 명소가 거의 다 한눈에 들어오다시피 하고 여길 보면 더 볼 게 없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청량한 물소리에 이끌려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아, 강원도 옥수수 아주 최고. 설악산 구경도 식구경인데 그거하게 먹고 아니다. 이곳에서 먹는 맛 얼마나 꿀맛일까요? 부드럽고 찰지도 달아. 내가 잘 떴어. 잘 떴어. 맛있어. 맞아. 부드럽고 찰지고 달고. 이렇게 있자니 추억이 떠오르네요. 미령폭포 올라오는데 거기 코스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나오면 눈이 확 소나무가 온 설악산이 하얗게 됐는데 진짜 여가 신들의 고향이죠. 지금도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때의 추억이 이렇게 떠올리고 참 산에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인생 거지 돌아다 보고 우리가 앉아 여기서 놀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에는 뛰어놀도록 품어주고 어른이 돼서는 자식들 길러낼 힘을 주고 지금은 쉬어갈 자리가 되어주는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요. 무슨 일인지 다들 한자리에 모이셨네요. 이게 쪽이에요. 쪽이라고 우리가 뭐 쪽빛하늘, 쪽빛바다 말은 하는데 이게 그 쪽이거든요. 두 분 오늘 염색하러 오신 거예요? 예. 여보 이제 예. 네, 옷도 해 입고 요리는 내가 선생님이고 서로 알려줄 수 있는 걸 교류하네요. 예예. 예. 그래서 우리 마을이 좋은 거예요. 옛날 마을 빨래터에서 어머니들이 모여 속 얘기 털어놓고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요.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며 마음까지도 나누는 겁니다. 이틀밖에 못하게 쪼개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옛날에 빨래터에 이렇게. 그죠? 아, 최신 시설도 좋지만은 이런 게 더 재밌어요. 쪽빛 바다가 그대로 담긴 듯합니다. 어떻게? 어우 시원하다. 그죠? 응, 시원해. 어떻게 할까?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마음의 저장. 남성들도 이 시간 재미난 걸 하신다는데 뭘 하시는 거죠? 가수 형도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다시 그랬대요. 태수 형 누가 친하듯이 나는 가수 형하고 친해. 그래서 그런지 보통 솜씨가 아니십니다. 풀 초록. 근데 나는 이제 얼마 안 돼갖고 하는데 여기에 푹 빠져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해봐요. 잘 그랬어. 형은 보통이요. 가지 않았어요. 돌담 마을의 돌 그림. 이거는 좀 어울리잖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참 정겨운 풍경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처럼 말이죠.